일부가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것만 나빠지고 이거는 투명하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탐심에는 약하지만 내가 거짓말에는 강해. 그런 건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탐심이 아닌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가 탐심이죠. 다 연결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이제 특별히 크게 질책을 잘 당하지 않는 부분일 뿐이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아간의 죄였습니다. 숨긴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그것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불렀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게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뭐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말한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의 관점과 그의 애정의 대상이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이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 열제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처럼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물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했다 그랬어요. 한번 반복하면 두 번째가 쉬워지고 두 번째가 쉬워지면 나중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탐욕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습관이 있어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복해도 괜찮은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해도 괜찮은 말만 하고 살고 이런 반응을 내가 영원히 반복하고 살아도 될 만큼 반응하고 이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두 가지 범죄한 큰 범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 네가 우상을 숭배했다. 그 두 가지거든요. 탐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만들어요.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하죠?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난 돈이 좋아 그런 분 계세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그런데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여야 할까요? 내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내걸 만한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헛된 일이에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하늘 영광의 복락을 영원히 상실한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무서운 운명이 있음을 알고 있다. 탐욕의 절정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했잖아요. 이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11조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은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선량하고 교회 잘 다니는 교인들 중 슬프게도 많은 악안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승리의 공식 축복의 도리를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외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아가 주의 식탁에 앉으나 저희 재산 중에 불법적으로 취한 것,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감춰둔 자들이 많다. 많은 군중들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양심대로 살려고,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신앙 양심, 천국의 소망과 뭘 바꾼다고요? 신화산의 외투와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천국 소망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유 하나님 없이 내가 갈 때까지 가봐야겠다. 네. 아이고 아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갈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실 때까지 네.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리시기 위해 탐심이라는 죄악을 우리 모두가 재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탐심은 우리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아예 도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과감하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남자네 집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쓴 이제 박원서 작가의 글의 내용입니다. 아멘. 박원서 작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